제가 되게 와닿았던 글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하셨던 말인데 이 말이 와닿아가지고 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 방송입니다. 오늘 초신과의 대담은 개혁의 딸, 일명 개딸로 줄여 부르죠. 예, 개딸분을 모시고 예,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예. 재명인의 마을에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 인천의 개딸입니다. 아, 인천 개딸, 네. 인개딸이네. 인개딸이에요. 지금 아침에 눈 뜨니까 어저께 경성열이 네, 예, 박모질이를 만나가지고 아주, 아, 이 촛불혁명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 촛불로 탄핵당한 사람들이 전부 부활해가지고 우리 촛불이 역적이 된 상황. 나 문재인 정부도 원망스럽고 탄핵 촛불을 첫 번째 맨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침에 맥이 빠져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정도까지 실망했는데 하나하나 개딸들 때문에 요즘 살고 있다. 개딸이 희망이다. 네. 그렇죠? 끈의 대통령, 전 대통령. 예.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명예훼손을 고소당할까 봐. 아니 네. 괜찮아요. 박근혜 그래도. 예. 네. 박근혜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예. 범죄는 아니잖아요.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예.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한 어떻게 보면 범죄자인데 오. 거기를 가서 다시 내가 그러면 잘못 판단했다 죄송하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저분이 과연 검사로서의 진짜 자질이 있으신 분인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타시오부터 내가 가슴을 치고 있는 네. 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가는 길이 있었으면 우리가 촛불 들고 그렇게 가면 안 맞아요. 된다 윤석열 해임시켜라 이런 집회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맞아. 알아서 잘 하시겠지. 맞아. 했더니 결국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죽음으로 보라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박근혜와 윤석열이 어제 대구에서 만나서 뭐 박근혜 구속이 잘못된 거다 뭐 네, 조사가 잘못된 거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수백만 명의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은 폭도 아니냐 이거죠. 그걸 인정하는 꼴이죠. 그래서 공익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자식을 너무 옹야옹야 키우면 안 된다는 걸 대통령도 내가 가서 집회도 하고 청와대 문짝도 차면서 응징을 했어야 제대로 했을 텐데 뭐 지지율 높다 잘한다 잘한다 나부터 그냥 문 대통령 하는 일 전부 잘한다고만 했더니 오늘날 이 모양이 돼서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심정이나 비슷하죠. 네, 저도 사실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어요. 계속 뭘 해도 예, 예. 나쁜 기사가 나와도 아 예. 그래 민주진영의 유일한 대통령이니까 예. 희망의 대통령이니까 예. 조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반기를 들 때 사실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예. 너 딱 나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가 뭐 무슨 검찰개혁 언론개혁 촛불 들었잖아요. 네. 서초동 여의도에서 그때 그 윤석열 탄핵 네. 지금 그 검수 안박하라고 막 집회하잖아요. 네. 그런 집회를 했어야 돼. 맞아요. 그때 그때 했어요. 윤석열 탄핵을 하고 나는 국회 앞에서 농성도 했어요. 거기다 현수 막 이렇게 붙이고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거야. 그래서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잘못된 얘기 한마디만 하면 무슨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일들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그 서초동이나 여도 때 윤석열 해임도 요구하고 네. 또 윤석열 탄핵도 강력히 요구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충분하지 않아. 과반 이상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우리가 제2의 촛불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선출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네. 해야 된다. 무조건 민주진영이라고 또 너무 펀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개딸 뭐 많은 분들이 정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여성들이 나서면 된다. 지금 뭐 비록 우리가 대선에 졌지만 예, 개딸 여성분들이 나섰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제가 되게 와닿았던 글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하셨던 말인데 이 말이 와닿아가지고 되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검찰 공화국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 전체가요. 시끄러우니까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정치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의 주권자로 사는 걸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행동하는 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눈물을 보이면서 지금 마지막 발언해줬는데 참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선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뛰어놀아야 될 이 개딸 연배들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까지 주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기성세대, 노인세대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개딸 보시면서 안쓰럽고 다들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예, 우리 용기 가지고 한동훈이가 검찰총장이 됐더라도 조금도 쫄지 말고 한동훈이 제가 보기에는 시정 잡배 같은 사람 제가 상대 1대1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눈물도 보이고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